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라 SG 종목 보시면은, 이 헛과창 있잖아요. 이 헛과창들이 이런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있죠. 이거 비어있다 그러거든요. 물량이 없는 거를 비어있다 그러거든요. 여기 물량들이 이렇게 비어있고, 여기도 지금 비어있고 이러잖아요. 물량들이. 이런 헛과창 비어있는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측, 매수 물량하고, 왼쪽 매도 물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서너 배 차이 나잖아요. 오른쪽이 더 많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자기가 종목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종목을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SL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호가창이 이렇게 지금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호가창이 차 있고 지금 오른쪽보다 왼쪽 물량이 훨씬 많죠.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량들이 많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33만 주 있는 것보다도 막 5만 주 이상씩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측에. 그러면은 보통 그 근처까지 가거든요. 그런 물량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호가창에 이렇게 물량들이 채워 있을 때 이런 종목을 매수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매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창이 우측에 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5분, 10분 기다렸는데도 이 호가장이 안 바뀌면은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호가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라 SG처럼 이렇게 호가장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는 사시면 안 돼요. 물량도 우측에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유성기업은 아니고 필룩스인데. 이 필룩스처럼 이것도 물량이 지금 왼쪽이 훨씬 많죠. 물량이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처가 물량이 좀 이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못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런 물량을 먹고 올라가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물량들이 일단은 왼쪽이 많든 오른쪽이 많든 이렇게 물량이 그래도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탁탁. 아까 신라 SG처럼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비어 있는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지금 우측이 지금 물량이 많아졌죠.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하락을 좀 해요. 하락을 좀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물량이 왼쪽이 많아지고 조금씩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매수 돼 있으면은 이제 호가창 이런 걸잘 보시다가 이런 물량이 바뀌나 안 바뀌나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물량이 계속 이쪽이 계속 많아지면서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일단 물량을 털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세력 물량들이 이런 데 이제 막 4만 4만 막 이렇게 쭉 걸렸잖아요. 이런 건 비슷하게 돼 있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갑자기 뭐십 몇만 주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일단 거기까지는 내려가요. 거기를 먹고 다시 올르든가 아니면 더 밑에 물량 있으면 더 내려가 버리든가. 지금 물량은 이런 거는 이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많이 차이 나면은 왼쪽이 많으면은 상승이 좀 높아지고 오른쪽이 많으면 하락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잘 주식 초보자님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신라 SG처럼 이런 분들 들어가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지금 호가창 뭐 228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체결 강도도 한 8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체결 강도도 약하고 우측이 물량이 많고 왼쪽 물량이 적으면은 이런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비텅텅 비어 있으면은, 아까 SL처럼 이렇게 호가창이 탁탁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꽉꽉꽉 차 있고 왼쪽 물량이 훨씬 많죠. 한 3배 정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주가가 잘안 떨어져요.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물르더라도 요거 먹으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물량이 여기에 많은 물량이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한 10만 주 이상씩 걸려 있는 게 있으면은 일단 거기 먹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쭉. 근데 밑에 아니 오른쪽에 뭐 10만 주 이상 되는 물량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먹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립스도 지금 바뀌었죠? 지금 호가 물량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뭐 5만 주, 7만 주, 다른 거보다 많잖아요. 그럼 요런 거를 뭐로 올라간다고요? 이쪽에는 그만큼 되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량이 N쪽이든 O쪽이든 많아진다고요. 그 많아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주가 흐름이.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SG 같은 그런 창이 돼 있으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훅, 훅 빠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지금 이양 여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숏박스하고 지금 플러스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호가창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호가창이 2배 이상씩 돼야지 주가가 그쪽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위에 있는 보면은 호가 물량 별로 없죠. 왜냐면 여기 위에 뭐 지금 2000주, 3000주씩 걸려있으면 여기에 뭐 10만 주 이상씩 걸려있던가 뭐 5만 주 이상씩 걸려있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거기 목으로 쭉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호가의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호가가 확 바뀌어요. 순간에 바뀌고. 안 그러면은 오늘 별로 저기가 없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뭐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오늘도 지지부진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DPC 제가 지금 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상 바로 보고. 그 이런 데를 좀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호가 물량이 지금 N쪽이 많은데 요거는 요 물량 때문에 그래요. 요 물량을 먹고 이 우측에 이제 물량이 만약에 쌓여져 있으면은 계속 버티는 거고 상한가에서 요쪽 물량이 뭐한 10만 주, 20만 주, 뭐 요거보다 좀돼 있으면은 이게 풀려요. 창이. 유성기업 볼까요? 유성기업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한 2, 300만 주 있었는데 지금 80만 주로 내려왔거든요. 아까 60만 주까지 떨어졌는데 잘못하면 풀린다고 이런 게. 갑자기 오후에 막 물량이 막 쏟아져 내리면 이런 거확 풀려버려요. 이런데 보시면은 한 2, 300만 주씩 물량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상이 안 풀리고 그러지. 지금도 80만 주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건데. 좀 이런 거를 좀, 이런 호가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호가창을. 지금 SL 같은 경우에도 좀 호가창이 아직도 N쪽이 많죠.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여기서. 잘안 떨어진다. 여기 밑에 호가가 많이 걸리는 물량이 없죠. 이쪽은 그래도 호가 물량이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호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이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 그런 걸잘 보시고, 그 다음에 N쪽이든 O쪽이든 물량이 많이 걸려있는 거. N쪽에 물량이 많이 걸려있으면은 N쪽이 우세한 거고, 오른쪽에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면 오른쪽이 우세한 거고, 그 N쪽이 우세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창이 지금 이렇게 받쳐져 있잖아요. 아까 신라 SG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량이 비어 있는 거는 절대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일단은 패스 시키고 다른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4대강 그보 해체 때문에 오늘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가 그런 것도 대장주가 뭔지, 왜냐면은 그런 뉴스가 딱 뜨면은 제일 빨리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막 제일 빨리 오르고 그 바로 뒤쫓아가고 그 1, 2등주를 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 다른 주 쫓아 올라오던 거는 그 사면은 오후에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장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주들 만약 해체로 4대강 해체 보면 건설주들이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주들 제일 빨리 오르는 걸딱 보세요. 그럼 어떤 종목이 빨리 오르나? 그럼 그런 종목 뒤 만약 그게 상한가를 갔으면 그 다음 종목이 뭔가?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나머지 종목은 들어가면은
수익은 별로 못 얻고 떨어지면은 손실이 크게 봅니다. 3, 4등이 물론 순환매 돌아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은 뭐 내가 중간중간에 또 이런 거 있으면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성도하시기 바랍니다.